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교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금요일까지 지내온 건 주의 뜻이 있느니라. 다시 한번 떠오르는 모습으로 거기 장로님 모두가 우리 박규희 장로님의 믿음을 본받고 우리 온 세상 속에 함께 나누어지는 귀한 복된 사람은요,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모세가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것입니다.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믿는 말로 하면 후딱 간다는 겁니다. 여러분 그렇죠? 인생이 후딱 간게 아니고는 거의 못 봤어요. 대부분 보면 이제도 사는 모범을 잘 보여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귀감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주님의 이날 이때까지 믿음으로 달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. 할렐루야 찬양 부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장로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지혜롭게 한다고 썼는데 21 도생 뒤에 들어가서 뻔했습니다. 이게 살아난 걸 80까지 이런 줄 알고 부모님에게 그분이 나도라 하셨지만 감사드립니다. 세 번째로는 박수 나온 거 보니까 감사합니다.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.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랑하는